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포와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포와 여기는 국민 TV 로만 듣던 국민 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 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최요한의 맛있는 수다 시간입니다. 와, 헤게모니를 제가 지었어요. 예, 이전에 있었던 사람 다 내쫓고 헤게모니. 제가 김성수 형님과 바깥에서 준비하고 들어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침부터 갑자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총리 내정자가 되면서 온통 시끄러웠죠. 10시에 한다고 그랬어요. 10시에. 그래서 딱 앞에 앉아있는데 2분 남겨놓고 갑자기 연기가 된다. 뭐 중간에 뭐가 잘못됐다. 저는 사실 무슨 사고 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뭐 문서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더니만 결국은 이제 15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은 했거든요. 엠바고 걸려 있었지만은 예상은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니, 미리 계획을 못 합니까? 박근혜 정권 왜 이래? 예? 하여튼, 오늘 특집은, 황당 특집입니다. 첫 번째, 황당 인사. 두 번째, 황당, 소송. 론스타 얘기예요. 세 번째 황당 5.18 주제로 오늘 황당 특집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해요? 빨리 들어오세요. 박수. 예, 이제 빨리 들어오세요. 예,
여기 들어오셔서 앉으시고, 자, 오셔야 내가 얘기를 하지. 우리 오늘 황교안 총리 내정자, 그리고 조윤선 정무수석, 그리고 저 깜짝 놀랐는데 미디어팬 대표를 역임한 이의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거 많은데, 예, 예, 마이크 차시고, 마이크 차시고, 예,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혼자 맛있게 마포 갈매기 갔다 오셨죠? 예. 예, 재밌었습니까? 나 버리고 가서 먹고 오니까. 혼자 먹은 건 아닌데 그건. 아, 그때 참, 참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 아이 때문에 잠깐 늦었습니다. 세 살박이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프다면서.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먼저 그 오기 전까지 내가 그걸 했어요. 오프닝을 했어요. 오늘 황당 인사부터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예. 오늘 원래 황당 티슈 잡은 건 당신이잖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황당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예. 사실은 조국 교수가 트위터에다 그랬죠. 네. 아, 이러다가 진짜 황교안이 국무총리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황교안을 국무총리 시키라는 얘기가 아닌데. 네. 또 이런 충고는 굉장히 잘 받아들이네요. 예,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결정해냈는데, 네. 로이터의 기자가 오죽했으면 송고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황교안 법무장관이 어떻게 평생을 살아왔느냐. 네. 뭐 스스로는 이제 법과 원칙으로 살아왔다 그러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법과 원칙으로 살아오신 분이라면은 전관예우를 받나? 글쎄. 전관예우. 예, 태평양 포럼이 네. 법무법인. 법무법인이었죠. 태평양 예. 법무법인에서 한 달에 9,953만 원씩. 어우. 예. 많다. 와, 15억 얼마를. 부럽다. 예, 예 그렇게 받았다고. 1년 한 반. 평론가는 전관예우 같은 거 없나? 우리가 네, 뭔지. 예. 아니, 그런 걸 바라면 안 되죠, 진짜. 아, 그런가? 예. 예. 아, 어쨌든, 이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발표가 되면서 또다시 해프닝을 연출했는데요. 네. 원래 오늘 아침 10시에 발표를 했잖아요. 10시에 방금 말씀드렸어요. 네. 10시에 딱 발표한다 그래서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2분을 놔두고 연기가 된 거예요. 58분에 연기가 돼서 다들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와대에 있는 기자들 나중에 통화해 봤거든요. 다들 멘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다들 문자를 다 받았어요. 네. 연기됐던 문자를 58분에 받아. 받고서는 뭐야 이거?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다 내정했다고 그랬다가 글쎄. 15분 뒤에 발표를 했는데 예. 보니까 그 법무부 장관을 발표를 안 하는 그런 형태로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있었다는데 그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도 될까요? 해도 되죠. 지금 뭐 언론에서 거론되는 건 소병철 씨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소병철 씨가 그 전라도 출신이라고 예, 예. 예, 뭐 절대 안 된다고 그런 조언을 또 하신 분들이 있어서 발표 2분을 남겨놓고 예. 그거 정리하려고 15분을 늦게 발표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이 내정자가 됐다. 황당 인사, 황당 황교안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느냐,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와 관련돼서는 온갖 진기록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런 정권 못 봤어. 뭔 인사만 했으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발표한 그 순간도 예. 이렇게 예, 문제가 벌어지는.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발표를 할 때 뭐 처음에 그 윤창중 딱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사 발표할 때 예, 예. 무슨 봉투 안에 일봉이 갖고 와서 퍼포먼스 거. 자기 안 읽어봤다 이거지. 어. 퍼포먼스 하는 거지. 이렇게 쫙 뜯어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꺼내가지고 인사를 그따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미리 다 엠바고 걸어가 다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아니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뭔 쇼를 하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황당하지. 왜냐면 다 신문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야, 그럼요. 누가 된다는 걸. 예.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또 문자 주고 받으면서 아니 이런 사람들을 인사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나와서 한 일이 밀봉돼 있다고 아무도 모른다 하면서 쫙 뜯어서 그런 짓을 벌이진 않나. 이번에는 또 이제 발표 직전에 15분만 기다려달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에서 이런 일 자체가 벌어졌다는 이 자체가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에요.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회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좀 큰 회사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 봤습니까? 아니 회사에서 인사를 이렇게 안 하. 회사에서 인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잠깐만 2분만 2분 전에 잠깐만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갖다 붙이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국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근데 일단 근데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결정이 됐으니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총리까지 될 수 있었나? 그러니까 농담 삼아 조국 교수가 이러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돼 버렸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게 칼 8호8기 8호8기 옛날에. 예. 그때 언론에 등장해가지고 그 이후에 보니까 착실하게 민주 인사들을 밟아가면서 올라오신. 밟아가면서. 예. 뭐 임수경, 문규현 신부 이런 사람도 이제 깜빵에 집어넣고 막 이랬던 분이더라고요. 강종규 교수도 네, 강종규. 뭐 그렇게 그때 당시에 동시대학교. 불구속해야 된다고 직접 법무장관이 얘기를 했는데도 지가 구속을 시킨다고 난리를 쳐서 그래서 위에 있는 검찰총장 그만두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그 사태의 중심에 바로 있었던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왜 내놓는 국무총리 카드가 황교안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계속적으로 공안통이었어요. 공안통이죠. 공안 사건들을 맡아서 쉽게 말해서 간첩을 잡는 그런 검사였거든요. 간첩을 잡은 게 아니라 간첩이라고 몰아붙여서 잡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지금 아, 그런가요? 실제로 한국일보에서 2013년에 그 보도를 하나 합니다. 그 보도가 뭐였냐면 예전에 그분이 이제 삼성 그 떡값, 삼성 떡값, 그 떡값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걸 또 수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수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으로부터 뭐 무슨 그 뒤 상품권을 어떻게 받았다 이런 게 2013년에 땅 터졌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이제 언론사랑 소송하고 있어요. 좋아, 지금 그러니까 소송하고 우리한테도 수송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간첩 잡는. 우리는 그냥 간첩을 잡는. 그렇지만 그게 간첩인지 나중에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놓는 걸 하죠. 그렇게 계속 공안통으로서 승승장구하다가 강정구 사건 때. 네, 강정구 사건 때. 미끄러지는 거죠. 지금 이제 천정배 그때 법무장관이었죠. 예. 원래 이제 그 검사동일체라고 해서 이게 검사부터 위까지 딱 전체적으로 이제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때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구속하는 상황을 보았을 때 정말 법 쪽에 전반적으로 다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강정구 교수를 구속시키려면은 지금 홍준표 이왕으로 벌써 구속됐어야 돼. 그럼 당연하지. 아니 거기 여기는 이미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미 인멸을 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것도 이완구 총리 전 총리 보고 또 뭐 우리 방송까지는 안 볼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무리한 구속을 막 밀어붙여서 검찰총장이 날아가게끔 했던 그런 분이 이후에 승진해서 계속 그전까지는 그냥 초고속 승진했었거든요. 정말 잘 나갔지. 예, 정말 잘 나갔었죠. 그런데 물을 두 번 딱 먹었어요. 두 번 딱 물 먹었다고 이분이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간증하면서 그나마 뭐 신학 공부했다면서 교회 다니시죠? 예? 가나안 교회 교인입니다. 가나안. 예,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근데 어쨌든 교회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무현, 김대중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말이야 우리나라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인생 그렇게 살아오셔놓고서는 지금 국무총리 됐잖아요. 예, 그래놓고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정말. 네. 법과 원칙과 양심, 하나님의 뜻 이거 있잖아요. 좀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그렇게 못 삽니다. 일단은 어떻게 지금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다 받아먹었으면서 끝까지 그런 식으로 사시나. 일단은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국무총리가 만약에 이완구처럼 또다시 아웃이 된다라면 정말 헤어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한번 버텼던 카드, 그러니까 황교안이라는 카드를 법무장관에서 국무총리에 내세우면서 맨 처음 나왔던 얘기가 부정부패 일소. 네.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부정부패 일소라든지 비정상의 정상화를 뭘로 이렇게 들리냐면은 까불면 죽인다.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올라간다. 지금 황교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았는지 뭐 성완종 리스트건이 터졌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 사면에 뭔가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막 흘려요. 수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해서 총리가 되신 거예요. 사실은 뭐가 법과 원칙에 대해서 뭐 잘 지켜가지고 총리가 된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은 뭐 개인 캐릭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 때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정말 진기한 일이에요. 이정희 전 대표랑 같이 법리 논쟁을 하고 그랬었죠.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일 하라고 장관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안 되는데 나라의 원래는... 근간이 흔들려버리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증인으로 간다고 해봤자 기껏해야 그냥 밑에 있는 평검사들이나 아니면 좀 가더라도 좋아. 좀 부장검사 정도. 그렇지. 그 정도면 좋은데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이렇게 해서. 당을 해산하는데 나와서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국법법 해설 이런 책을 냈대요. 그래서 그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한다 이거지.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명백하게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왜 이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을 카드로 뽑았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요, 제 판단에는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뭐 비정상의 정상화, 부정부패 일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 전체를 자기 통치 아래, 정치가 아니라 통치 아래 두는데 그 핵심적으로 역할할 사람이 검사 출신인 국무총리가 밟아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권에서는 집중적으로 청문회에서 낙마를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예, 예.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할 건지 이거 좀 두고 보겠습니다. 야권 정치인들은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자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껏해봐라 공천권 놓고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 안 들으려면 황교안 내정자를 확실하게 낙마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을 갖다 꺼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장관을 국무총리로 이렇게 내정한 거는 여기에 일말의 책임은 야당한테도 있다. 뭐냐? 야당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얼마나 물로 보였다라는 얼마나 것이죠. 얼마나 정말 무시하면은 그 참나 진짜 굉장히 황당한 인사예요. 네, 황당한 진짜 인사요. 황당한 인사죠. 첫 번째 황당한 인사는 그렇게 이 황당한 인사가 지금 보면은 일정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사회 분위기 안에서 이런 게 용인이 되는데 어떤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용인된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황당 인사와 버금가는 그런 인사들을 짚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우선 그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죠. 네, 그림 자료 하나 준비했으니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제2의 윤창중이 대국민 소통 담당? 바로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이의춘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분이 미디어팬 대표 이사였고요. 미디어팬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신문은 여러분들 한번 두들겨 보시면 나옵니다. 보세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그것도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차관보를 한 명을 더 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쪽팔린 거예요. 얼마나 소통이 안 되면.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옛날에는 그 광부라고 해가지고 홍보부 문공부라고 해가지고 공보를 하는 그러니까 대국민한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선전하는 홍보하고 일종의 스피커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언론과 문화적인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게 토양을 잘 육성하는 거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된 건데 김대중 정권 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기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사람을 앉히는 걸 보면 이건 문공부로 돌아간 거야. 문공부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소통을 담당해야 되는 자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분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들을 하는지 하나씩 카드를 보면서 보시죠. 예. 이분의 막말입니다. 오마이뉴스 자료입니다. 자, 좌파 및 진보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맞아 이때다 싶어 다시금 음험한 장사를 하려 한다. 과도한 정부 비판과 정권 퇴진 요구는 볼썽사납다. 거의 막말에 가까운 수준이죠. 또 넘어가 볼까요? 예. 유가족들은 나라를 마비시키고 있다. 여기에 반미 반체제 좌파 인사들이 파리 때처럼 달라붙어 반정부 투쟁으로 악용하고 있다. 네. 또 막말 보십시오. 이게 제일 황당했어요. 33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서 청와대 타격을 주는 것이라면 수류탄도 투척하겠다는 적의가 느껴진다. 자기가 느껴진다는 거야. 이런 내용을 썼는데 30 의원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진짜 명예훼손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분이 지금 명예훼손과 관련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사 때문에
지금 피의자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차관보를 시킨다니까? 아, 말도 안 돼. 그 다음 말도 한번 보시죠. 예. 성탄절을 앞두고 청와대가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3법 언급하지 않자. 자, 빨아줍니다. 기업인들에 대한 선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 예. 잘못 나갔네요. 아, 그다음 게 나왔구나. 저 얘기가 뭐죠? 예. 조연한 한국의 앙투아네트가 됐다. 그의 용모가 김연아나 소년제급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처참한 난타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스갯소리도 있다. 세간에 그런 소리가 어디 있었죠? 모르겠어요. 그 주변에서만 그런 얘기. 솔직히 자기의 마음을 저런 식으로 세간에다가 빗댄 건 아닐까요? 아니, 소년제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대? 진짜. 소년제 굉장히 좋아하는 최유한 평론가. 응? 사실은 손빠였죠. 응. 소년제 빠. 예. 그 넘어갑시다. 그 잠깐만. 뭐, 아까 그러면. 빠졌으니까 예. 그 재계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보시죠. 예. 예. 성탄절 앞두고 청와대가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사면복권 언급하지 않자 기업인들에 대한 선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재계의 길을 살려줬으면 한다. 아, 정말 일방적이고 예. 이게 무슨 소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예. 소통 담당 차관부에 어떻게 소통하실래요? 이런 사람 만나시면 그러니까 저분하고 얘기를 하려면은 정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유가족들이 예. 자기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죽은 이런 일들을 제대로 일단 밝히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무슨 유가족들이 뭐 나라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등 뭐 파리떼신가 봐요. 우리가 모두 파리가 됐군요. 갑자기 촛불 많이 들고 난 내가 파리가 됐구나. 우리는 솔직히 반미 반체제는 우리가 반미 반체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나 대한민국 되게 사랑하고 네. 좋아하는데 왜 미국 물건들도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있으면 쓰지. 예. 저도 차가 이제 GM 대우차라서 이것도 뭐 GM 쉐보레 차인데 난 반미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지. 잘못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요번에 그 뭐야 미사일 있죠. 사드.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줘. 왜 비판하냐? 우리 국익에 맞지 않으니까 만들어지지도 않은 사드를 도입한다. 이러니까 당연히 비판하는 거죠. 국익을 위해서. 존 케리 국무장관은 또 희한한 얘기했더라고. 예. SLRM 있잖아요. 예. 북한에서 예. 그 바다 밑에서 예. 쏘는. 맞아. 이거 사드 못 잡거든요. 못 잡아요. 사드로는. 예, 예, 예. 사드는 이미 딱 쏘는 곳이 딱 정해져 있는 곳에 레이더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피용 날라오면은 그걸 레이더가 딱 감지해가지고 바로 그 고고도에서 요격시키는 거고 고고도니까 우리나라로 떨어지지도 않아. 고고도는 되게 일본 이상 날아간단 말이야. 더 웃긴 건 뭐냐면 사드가 없어. 지금 그렇지. 대동강 물 파라는 봉이 김선대라고 똑같은 거거든. 네, 아무튼. 그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해야죠. 그렇죠. 그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당연한 거죠. 사드 얘기는 너무 빠진 것 같고. 진짜. 일단 황당 인사 얘기를 황당 인사. 이제 이런 분들을 차관보로 내정을 합니다. 여기는 총무래가 없거든요. 총무래 없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있구나. 그러니까 갖다 꽂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인을 주면 언론인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아, 알아서 기능구나. 다음번 차관보는 변희재 씨? 아니, 이거 혹시 나 그렇게 마리 씨가 되잖아. 조국 교수가. 조국 교수가 거기서. 아, 예. 그러니까 황교안 이런 황당한 인사들이 벌어지는데 아무 짓도 못 하고 있다. 진짜. 이 야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130석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신 때 30석, 40석 이어가지고 싸웠는데 예. 그때도 강하게 싸웠거든요. 예. 근데 130석이나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모르겠어요. 아, 물론 지금 얘기는 뭐 야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황당 인사 두 번째 건도 이희춘 씨 같은 경우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황당 인사. 그런데 이거를 갖다 또 미디어 팬과 기타 그 인터넷 언론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정권 바뀌어가지고 뭐 오마이뉴스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 앉혀도 뭐 똑같은 말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같습니까 지금? 아, 참 정말. 그 비유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조윤선 정무수석 그거는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예, 예. 이것도 황당 인사가 아닌가? 예, 그 한순간에 날아갔는데 이 날아간 과정이 석연찮아요. 사표는 5일날 제출했는데 7일날. 예. 그 7일날이 언제냐면 우리가 여기서 막 방송을 막 하면서 이제 결정이 합의가 됐습니다. 공무원 기업도 대단히 잘했어요. 맞아요. 그게 5월 6일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5월 7일입니다. 7일날. 예. 그러니까 그 합의를 해낸 거를 책임을 물어서
사표를 내라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내가 있었죠. 내가 그때 여기서 공적 예, 연금 강화 예. 막 이러니까 그거 보고 기분 나빠서 그만뒀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윤선 정무수석이 5월 7일에 이제 사표를 냈다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발표를 5월 18일 날에 네, 사표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내가 정확하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한참 후에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이거는 우리가 그때 공무원 연금과 연계돼가지고 저는 해석을 또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예. 생각이 드냐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굉장히 미묘한 갈등 관계에 있거든요. 오늘이야, 싸우고 있죠. 예, 오늘이야 뭐 황교안 들어오니까 뭐 환영 논평을 했지만은 근데 이 저희가 저번에 해석을 해드렸어요. 뭐냐? 공적연금 강화안을 김무성이 받아 안으면서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의 자기가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것을 박근혜는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목을 쳤다 이런 해석도 첫 번째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조윤선이 개인적으로 자기 살 길을 찾는 것 아니냐, 즉 지금까지 박근혜 입으로 역할을 입으로서 역할을 해오다가 이제 더 이상 여기 버티고 있다 정치를 못한다. 마치 옛날에 이회창에서 박근혜로 갈아타고 박근혜에서 다음 갈아탈 주자로서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움직인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저는 되거든요. 해설을 갖다가 좀 밑밥을 좀 깔아놓고 해설을 하셔야지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근데 나오니까 조금 좀 설명을 이렇게 해봅시다. 되니까 자, 일단은 조윤선 씨, 조윤선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일단 조윤선 씨가 처음에 정계 입문한 게 바로 이회창 대표 예.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변인으로 먼저 이제 활동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비례대표를 그렇죠? 하나 받아가지고 예, 예. 이제 국회의원 딱 배지를 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완전히 박근혜 전 대표죠. 박근혜 이제 대통령의 수족과 같은 거죠. 심지어는 뭐 박근혜죠. 여러 가지 이제 소문들이 있었어요. 소문들이 있었어요. 소문을 다 얘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아이고. 굉장히 하여튼 지금거리에서 예, 예, 예. 보좌를 하고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 올라섰다 이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윤선 정무수석을 갖다 그렇게 사정없이 경질을 할까 이런 의혹에 빠졌었기 때문에 예. 경질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예, 예, 예. 한쪽은 야 네가 정무수석을 했으면 내 말 잘 전달시켜야 될 거 아니야. 강한테 꿇어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못하는 거야? 가! 이렇게 했을 가능성과 또 하나는 조윤선 정무수석이 야 이거 보니까 이제 김무성이 김무성 쪽인데 이제 김무성 쪽이야 그럼 빨리 갈아타야 되는데 내가 적당한 이유 핑계를 대가지고 사표 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내서 그쪽에 신기가 좀 건드려져가지고 사표가 수리됐다 이런 얘기들 예. 이 두 가지의 해석들이 있다 이런 예.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후자의 해석 그러니까 조윤선의 갈아타기다 예. 이런 해석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욕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왜냐하면은 그 이렇게 갈아타기를 할 만큼의 시기 시점인가 왜냐하면 보세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들어갈 때 이분이 이전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장관했었죠 예.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시다가 정무수석에 들어가면은 자기 레벨을 깎아서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예, 예. 실제로 정무수석이라면 차관급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차관급을 자청해서 들어갈 수는 없겠죠. 없겠죠. 실제로 그냥 박근혜와 이제 그야말로 같이 순장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순장조. 박근혜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런 다짐들이 있었으니까 정무수석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표를 쓴 것은 사실은 전자 쪽.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의 의중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전달을 하면서 행동대장 역할을 갖다 정무수석이 하기를 원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법무장관인 황교안 씨처럼 그 해서 그 정지도 작업도 해주고 사실 불법적으로 선거에 좀 개입한 거기도 하거든요. 법무부 그쵸. 장관이 사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거 사면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거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 것 같고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시각을 바꾸는 게 도움을 줬지. 프레임을 확 바꿔버렸잖아요. 확 바꿔버렸지. 이런 짓들을 하면서 네가 좀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예. 잘 못했다. 그러니까 책임 네가 져라. 이럴 가능성이 좀 더 많았다. 근데 이거 자체가 근데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그 당정 간에 당청 간에 이런 좀 가교 역할을 잘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행동대장처럼 안 했다고 해서 자른다? 근데 그 오랫동안 정이 쌓았을 때 한순간에 날리는 거 보니까 예. 참 독하긴 독하다 그러면 사람을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황당한 인사들은
이전까지의 정부에서 진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인사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황당한 인사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 봤어요. 네. 세 사람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황당한 인사들 많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황당 소송. 예.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뭡니까? 먹튀 자본이라고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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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미국의 론스타. 예. 투기 자본인데 론스타인데 이게 협정은 벨기에의 회사에 갖다 놨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연결된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국민TV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ISD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도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게 ISD 소송이니까 예. 그걸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렇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네, 성질이 급해서 예. 그래요. 자, 쉽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해요.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나라에 정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내가 손해를 보게 돼. 그럼 손해를 본 것을 제3의 다른 국가 국제기구에다가 이 나라를 제소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 손해 본 만큼만 가져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ISD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도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뭐가 합리적이에요? 아니, 언뜻 보면은 내가 설명을 너무 잘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미 FTA도 독소조항이라고 많이 비판받고 예. 이랬었어요. 그런데 론스타 사건을 말씀을 드릴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잡아먹으려고 예? 인수합병 하려고 맨 처음 초기 자본, 초기 사모펀드 초기 자본이 얼마인 줄 알아요? 7,800만 원. 960만 원. 7,800만 원. 네. 960만 원.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좀 마음 잡고 우리 닭집을 하나 만드는. 예. 요 정도 자본 가지고 사모펀드 자본을 맨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 게 네. 보통 사모펀드라고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모이냐면요. 한 몇십억 정도 돼야.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뭐 회사도 살 수 있고 뭐 또 국채 같은 거 그런 그렇죠. 것도 이제 사서 이제 돈이 남으려면은 자금의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억 단위 이상은 좀 만들어야 이게 사모펀드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론스타는 7,960만 원짜리를 만들어놓고 사모펀드라고 시작을 했죠. 초기 자본금.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7,960만 원은 주식 투자하기에도 굉장히 힘든. 그렇지. 이게 LSF, 그 론스타 예. 펀드하고 그 KB는 이제 그 외환은행이니까 보통 요즘 홀딩스라고 그, 해서 그 네. 월급쟁이들이 심심풀이로 이제 주식 투자한다 그럴 때 너 얼마 갖고 투자하니? 그러면 한 1억 갖고 해요. 얘 돈 좀 있구나. 근데 뭐 한 1,000만 원 갖고 해요. 장난치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난치니? 지금 7,960만 원으로 사모펀드 만들었다 그러면 장난치니? 이런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97년도 IMF 위기 터지고 98년도 막 외환위기 상황에서 예. 이게 진짜 황당하게도 60조 원짜리 외환은행 인수에 나섰어요. 그래서 결국은 2003년도에 몇 년 지나가지고 외환은행이 얼마였죠 그때 당시에? 그때 자본금이? 60조 원 자산 규모 60조 60조 원 그러니까 7,960만 원짜리 회사가 60조 짜리 회사를 사들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2003년도에 실제로 60조 원의 몇 분의 몇이야? 1조 4천억 원에 외환은행을 샀어요. 샀다고! 1조 4천억 원. 1조 4천억 원에 네. 샀어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손해 본 거죠? 뭐, 58조 그치, 6천억 정도를 네.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예. 이거를 2010년도에 예. 하나 금융 지주에다가 다시 4조 6,635억 원에 되팝니다. 아, 번 돈이 4조니까 실제는 더.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네. 이것뿐만 아니라, 외환은행뿐만 예. 아니라, 근데 현대산업개발에 스타타워 빌딩도 있었고요. 그렇죠. 급동건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샀다가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뻥튀기해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 6조가 넘어요. 6조가. 근데 이게 보면은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예. 급동건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IMF 어림에
이상하게만큼 갑작스럽게 이제 죽죠. 죽지. 갑작스럽게 죽죠. 극동건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만한 그런 회사였는가. 그런데 이 회사 딱 받아 사놓고 나서 갑자기 또 극동건설이 가격이 오르네. 그렇지. 그러니까 론스타 돈 번 거야. 그러니까 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보통 우리가 M&A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죠. 네. 굉장히 덩치가 크더라도 정말 단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회사는. 그러니까 싸게 평가되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들을 샀다가 보통 M&A를 하는 회사를 보면 실제로 이제 그 구조 조정을 잘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쓸데없이 뭐 부동산 같은 거 많이 사놨던 거 이런 거 잘 팔고 뭐 이래가지고 자금 회전을 되게끔 해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보통 기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환은행엔 투자도 거의 하나도 한계가 없고요. 예, 예, 예. 뭐 이렇게 그 구조조정한다고 사람은 많이 잘랐어. 근데 예. 주로 노조 같은 걸 갖다 자르는데 예, 예. 좀 했었고 뭔가 정상적인 기업 아닌가.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때 상황 벌어졌던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얼렁뚱땅 해가지고 론스타가 샀다가 팔고 샀다가 팔고 자기가 돈 벗고 외국으로 튀었어. 그래서 먹튀자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은 지금 재판하는 거 비밀주의라고 해서 밖으로 밝히지 않잖아요. 예. 론스타랑 우리나라랑 서로 이게 문서 가지고 두 번씩 싸웠다라는 것도 나중에 밝혀서 알아요. 민변에서 재판 참여하겠다 안 된다라고 막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비밀 유지 조항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서로 계약했던 게 비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계약서 안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그래서 그것 거지. 때문에 재판에서 우리 기자들이 가가지고 또 민변이나 이런 데에서 충고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뭐 이런 놈의 소송이 있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극동건설 뭐 스타트업 현대, 왔다 갔다 이게 할 때 도움을 누가 줬어? 누가 줬겠어요? 한국 정부가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때 외환은행 노조에서 굉장히 많은 걸 갖다가 이렇게 좀 그 의혹을 제기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환은행의 자산을 평가를 하거나 이럴 때 그 부채나 이런 것들 평가하고 그럴 때 굉장히 정부에서 박하게 평가를 했죠. 예, 예. 그런 평가들이 실제로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금융마피아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융과에서는 예. 지금 계속 비밀 그 유지 조항을 계속 강조하는 거는 그때 뭔가 있었던 거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대요. 심지어 의혹 중에 론스타에 실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그 만약에 그 사람들이 관료였으면 대박이겠다. 그렇죠. 한국인들이 자, 돈을 갖다 만들어 놓은 게 있대요. 그런 의혹들도 있어요. 의혹들이 있는 거죠. 예. 의혹입니다. 절대 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의혹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한국의 금융을 갖다가 쥐고 흔드는 관료가 펀드를 하나 만들어요. 남의 외국인 이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얘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부실하게 만든 은행을 사. 그래놓고서는 또 부실하게 만든 기업들을 사. 그래놓고선 그걸 팔아먹어서 돈을 남겨서 이 관료의 주머니로 들어가게끔 한단 말이에요? 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론스타는 배가 지금 많이 부르잖아. 6조까지 먹었는데. 그런데 그때 외환은행 매각 지연을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켰다.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시켰으니까 우리가 돈을 못 벌었다. 그래서 5조 1000억 원 내 나라에서 재판 건 거예요. 그만큼 많이 벌었으면 됐는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 뭐 ISD도 있지. 예, 예. 비밀 유지 그 조항이라는 것도 있지. 세금이 지금 500억 원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500억 원. 네. 왜냐하면 5조 1000억 원을 막기 위해서 500억 원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너무 비밀이 많아. 이야기를 하지 않아. 5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소송비용이죠. 소송비용. 그러니까 네. 행정비용도 들어가고 변호사들도 외국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다 변호사 사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우리 혈세가 한 500억 정도 들어가게 생겼다.
라는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더 의심스럽고 그런 거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런 ISD 소송 같은 거 할 때 막 생중계로 뭐 알리기도 하고 그런다. 자, 코스타리카가 네. 미국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는 인터넷 생중계를 했어요. 그렇게 생중계에서 보여주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ISD 관련돼 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일목요연하게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외국은 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 이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진짜 이상한데? 자,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시간 별로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나중에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 이런 황당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죠. 예, 황당 소송. 정말 알면 알수록 도대체 이런 소송을 왜 이따위로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소송에 지면요. 1억과 비슷한 유사한 소송이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몰려. 그래서 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막아야 되니까 무조건 500억이 500억이면 진짜 500억이면 진짜 그냥 넣어놓고 있으면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예요? 600억이에요. 어머나. 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랑 맞먹는 돈이야 이게. 소주가 몇 병이냐. 아유. 죄송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황당 소송. 네. 마지막으로 황당 518. 네, 황당 518. 예. 이 황당 518이라고 하는 주제는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518 예. 기념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념식이 두 군데서 나눠져서 치러졌죠? 아니.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해 가지고 국가 기념일을 만들었으면은 대통령이 참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성질 급해. 그러니까 좀 조목조목 좀 이렇게 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황당한지를 갖다 좀 얘기를 하다가 우리 대통령까지 얘기 나와야지. 우리 조합원들 일단 너무 잘하니까 그런 거야. 그런가요? 너무 잘하시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 이번에 봤지만 문제가 된 게 네. 노래였어요, 노래. 노래. 또 지금 3년째 그 노래 갖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사랑도 명예. 바로 이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가 백뮤직 내 그러니까 보훈처의 자료에 의하면 1991년도에 91년도 맞죠? 네. 91년도에 그 누구야? 그 황석영 씨가 네. 북한에 가 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쓰지도 않았다고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공동 창작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물유한 교양 씨의 편곡에 대해서 들어가 있더라.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북한 노래다. 너무 간편해. 쟤 해석하는 게. 북한 노래다. 91년도에. 네. 근데 이물리안 행진곡은 나 86년에 86학번이에요. 네. 데모할 때 열심히 불렀었거든요. 열심히 불렀죠. 그럼 나 86년도에는 그럼 잊지도 않은 노래를 갖다가 북에서도 만들지 않은 노래를 뭔 소리야. 그때 어떻게 불렀다는 거야 나는? 글쎄 말이야. 우리 다들 황당해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처음 불려졌던 게 82년도라면서요. 네. 그게 이제 영혼결혼식. 그러니까 그 도청에서 죽었던 윤상원. 윤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그 뭐 총각인 채로 죽어 있는 게 너무 부모님이 가슴 아픈 거야. 그때 당시 들불약을 같이 하셨던 조남이 어떻게 되더라? 잊어버렸어. 예, 하여튼 예. 그래서 영혼결혼식 준비 안 해온 거야 진짜. 예, 영혼결혼식. 예,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영혼결혼식을 하면서 그 영혼결혼식에 축가로 쓰였던 그런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죠. 원래 원본의 시는 백규환 선생님의 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맷비나리라고 하는 그런 시의 일부를 황석영 씨가 좀 바꿔서 가사를 붙여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작곡가인 김종환 씨인가요? 예,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북의 노래다. 북에 또 돈을 받아갖고 뭐 노래를 만들었다. 말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보훈처에서 노래를 재창을 하는 건 안 되고 합창은 가능하다. 원래는 합창도 안 돼가지고 방아타령을 갖다가 방아타령을 했었죠. 참 웃기게. 3년 전에는 방아타령을 갖다가. 근데 이게 보수 정권이 아니야. 이거는 보수 정권이 아니고 수구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이 정권이 들어오면서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60 우리 그 민주화 항쟁 예. 이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예. 이렇게 폄훼 당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화 민주화의 두 가지 길이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일방적으로 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 피 흘렸던 것들이 폄훼 당하고 있어요. 가장 요즘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5.18 때 그 뭐 북한군이 600명이 내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예. 하도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나오니까 미국의 팀 샤록이라는 기자
이분이 연방공무원 미국 연방공무원 노조연합의 정책 분석 분석관이기도 한데 이분이 그때에 미 국무부의 비밀 문서를 다 공개하면서 1996년 공개했거든요. 네. 추가로 공개 체로키 문서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나올 자, 정도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5.18이 그러니까 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자, 광주에 네. 600명의 그 공비가 무장한 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그 광주까지 땅굴에 파져 있습니까? 참나 진짜. 광주까지 땅굴을 팔려면 몇 년을 파야 되는지 아세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배나 혹은 비행기로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배로 왔겠지, 배로. 비행기가 뜨면은 그 순간 격추당합니다. 배로 지금, 배로 바로 격추당. 그럼 배로 왔다고 쳐봅시다. 배로 왔으면 서해 쪽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서해가 어떤 곳인데요? 서해는 지금 우리 해경이 얼마나 그냥 철저하게 철통같이 방어하는지. 그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중국에 있는 그냥 어선 하나가 그것도 코딱지만한 어선이에요. 코딱지만한 어선이 넘어와도 그거를 즉각 딱 발견해가지고 가가지고 감싸가지고 밀어서 내보내는 그런 작전을 해경이 합니다. 해경이. 그런데 600명이 타고 있는 배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그렇죠. 우리 봐요. 그 세월호. 세월호 규모 정도가 되는 그런 만 톤 이상 되는 그런 배가 내려와야 600명을 실어 가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황당한 얘기를 네.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슬픈 게 대한민국 국민 예를 들고 아주 거칠게 해서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우리 광주 항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폭동이다. 지역에서 저항 운동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황당한 뉴스를 이제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김종률 씨네요. 김종률 씨. 작곡을 한 예. 김종률 선생은 그때 당시에 몇 가지 그 운동 가요들을 갖다 만들었던 초기 그 문화 운동을 했던 예. 그런 분입니다. 그분 그거 만들고 군대 예. 갔었대요. 맞아요. 갔다 오니까 학생들이 부르고 있더래. 또 히트곡이 됐어요. 히트곡이 됐다. 아. 되게 황당했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살이 탔을 거야. 아랑도 근데 어쨌든 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황당한 색깔을 덧씌워서 실제로 보니까 그 기념식을 갖다가 그 시민군 그 유가족들이랑 이런 분들이 따로 이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올라가 가지고 광주에서 사진에 있는 이 복면한 사람은 네, 누구 뭐 이런 북한군 뭐 이게,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뭐야 무슨 뭐 이상한 현수막 걸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직까지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런 분들은 진짜 정신 감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윤상원 들불리하게 윤상원 그리고 여성분이 박기순 씨였습니다. 박기순 씨. 예. 두 분의 영혼 결혼식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이 노래가. 예. 이무리하는 노래. 아주 가사를 뭐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해서 그렇지 가사를 잘 보면요 굉장히 애절합니다. 그렇죠. 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근데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붙게. 근데 여기서 이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었는데 여보세요. 참 세상에 진짜 자, 시간 다 됐다. 이제 황당 뉴스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릅시다. 자 오늘 그 얼마 안 남았으니까 노래는 오늘 말씀드린 게 있죠. 황당 인사, 황당 소송, 황당 5.18. 5.18. 더 이상 이런 뉴스들 보지 않았으면 자, 좋겠습니다. 자, 투쟁, 투쟁.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불러. 한 평생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로 인사 끝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Thank you.
지금은 배가 기울어졌습니다. 전 토할 것 같고요. 유리 밟지 말래! 애기 여기요! 여기! 애기 여기 있어요! 애기 두 명 다 여기 있어요! 인천에서 제주까지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They vented their grief and frustration at anyone who would listen, insisting more should be done.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누가 지금 수색함 누가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여기 누구 있다는 거야 지금? 근데 어디 있어? 누가 건조하는 거야?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걱정이 크십니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양 경찰의 집에서 묵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아파트의 CCTV 영상 기록 일부가 남아 있지 않아 편집 의혹까지 일면서. 현실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생존한 선원 가운데 마지막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구조작업은 지연과 혼선뿐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안전한 나라, 단 한 명의 국민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 없이는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 KBS 만들어! KBS 만들어! 살아라! 여기 KBS 직원이라 이 사람들.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살려내라! 아이들을 살려내라! 아이들을 살려내라! 아이들을 살려내라! 일본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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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주세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자기 반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세월호 아래층으로 내려갔던 단원고 윤이나 선생님이 50여일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줬는지 역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대통령이라고 확인됐어요? 조끼를 뽑아줘야 돼. 도저히 안됩니다. 진행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4월 16일 그 날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세월호를 잊으면 대한민국이 잊혀집니다. 진상규명.
규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꼭 기억하십시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막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들 때문에 유가족들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법을 모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걸 반대합니다. 이걸 반대한다. 이걸 반대한다. 기소권이 배당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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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일 전에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병원 전 세무회장으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이 복구돼서 전거 보존 절차를 마쳤는데 놀랍게도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100가지에 달하는 이마파파! 유민 아빠가 단식을 포기해주고 저희와 함께 좋은 나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하게 대통령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 혼자 절대 안 돼요. 나 혼자는 절대 안 되고 저 완강히 버티는 정부 여당 박근혜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국민의 힘뿐이 없어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도 사실상 마감됐습니다. 정작 청문회는 열지도 못한 채 마무리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9월 정기국회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월호는 선사 측의 무리한 증폰 및 과적으로 인해 보건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자연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보건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0여 일 동안 지속해왔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수색 작업의 종료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유가족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실규명 방해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진실규명 방해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새누리당. 네. 2015년 을미년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놈이 입던 옷 입고 나왔습니다. 아들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점심시간 되면 밥 먹었냐고 전화 왔던 애고요. 실종자에서 유가족이 되고 싶었고. 여당 추천 조사위원이 내부 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파견 공무원들을 독단적으로 철수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해수부 공무원이 조사위원들에 대한 대통령 임명 절차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한 달째 지연시켜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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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칩시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를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은아, 아빠 머리 깎는다.
너네가 아빠 머리 깎은 모습 한 번도 못 봤을 거야. 그지? 이제 볼 거야. 웃어. 시컷 웃어. 재밌다고. 아빠들은 엄마들은 끝까지 너희들을 왜 그렇게 갔는지 밝혀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머리 깎는 거야. 너희들은 웃어. 아빠가 울게. 끝까지 지켜봐줘. 상황 보이죠? 물이 찼어요. 배가 잠기고 있거든요. 배가 잠기고 있어요. 괜찮다세요. 애가 조용히. 지금 잠기고 있어요. 지금 잠기고 있습니다. 원래 잠기고 있어요. 지금 잠기고 있습니다. 이거야 바꿔야겠네.